오늘 이슈는 지하철 지연, 발가락 족제비, 해외 의료 상담입니다. 바쁜 출근길 아침에 서둘러 지하철 탔는데 갑작스런 사고로 열차가 지연된 경험 있으시죠? 결국 회사에는 지각하고 제 시간에 나왔는데 나는 너무 억울하죠. 그런데 이 억울함을 증명할 수 있다는 거 아시나요? 지하철이 사고 등의 이유로 5분 이상 지연되면 지연 증명서라는 걸 받을 수 있어요. 인터넷을 이용하면 간편 지연 증명서를 쉽게 인쇄할 수 있고요. 지하철 역무실을 찾아가면 이름이나 필요한 정보를 기입한 증명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지하철에서 1시간 이상 하차를 못한 경우엔 5,000원, 열차가 지연돼서 막차로 환승을 못했을 때는 5,000원에서 10,000원을 대체교통비로 받을 수 있는데요. 상황이 발생하면 직원이 직접 나와서 현금으로 지급해준다네요. 단, 천재지변이나 기상악화 또는 예기치 못한 상황으로 인한 연차는 보상해주지 않습니다. 지하철 뚜벅이분들 요 꿀팁 꼭 기억해뒀다가 유용하게 활용하세요. 발가락을 노리는 신종 범죄가 발생했다? 한 대학교에서 신혼미성의 괴한이 여학생의 발가락을 물고 도망가는 황당한 사건이 발생했어요. 피해 학생이 목격자를 찾는다며 경찰에 신고한 인증샷과 함께 SNS에 제보글을 올린 건데요. 학교 내 휴게 공간에서 과제를 하고 있던 김씨. 그런데 갑자기 뒤에서 누군가 빠르게 다가와 오른발 엄지 발가락과 두 번째 발가락을 물었다고 합니다. 깜짝 놀란 김씨가 발버둥 치자 괴한은 검은 마스크를 쓰고 황급히 도주했대요. 마치 족제비처럼 빠르게 다가왔다고 해서 족제비 사건이라는 별칭마저 붙은 이 사건. 이후 김씨는 발가락에 상처를 입어서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고 경찰은 범행 현장과 주변 CCTV를 확인하는데 현재 수사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가해자는 20대 초중반 남성으로 170cm 정도 키에 보통 체격을 가진 걸로 추정되고요. 범행 당시 흰색 민무늬 티셔츠에 검은색 긴 바지를 입고 있었다고 합니다. 혹시 비슷한 일을 겪었거나 목격하신 분이 계시다면 꼭 연락주세요. 해외여행 가서 신나게 놀고 있는데 돌발 상황 발생. 열이 나거나 폐가 아프거나 또는 부상을 당했을 때 말은 안 통하고 길도 모르겠고 생각만 해도 시간이 나죠. 하지만 당황하지 마세요. 우리나라 119에 도움을 요청하면 됩니다. 24시간 근무 중인 응급의학 전문 의사에게 의료 상담을 받을 수 있는 건데요. 해당 번호로 전화하거나 이메일 또는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하면 됩니다. 의료 상담뿐 아니라 응급처치 또는 복역 지도도 받을 수 있고요. 현지에서 진료받는 방법과 국내로의 이송 절차도 알 수 있습니다. 응급의료 상담 서비스 전 세계에서 이용할 수 있는데요. 해외에 있다면 꼭 기억해두세요. 아, 물론 아픈 일이 없는 게 최고겠죠? 여러분, 1415도 전 세계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해외 어디에 계시든, 한국에 있든, 어디에 있든 간에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말아요. 내일 만나요. 안녕!